지난 2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다음 달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재량 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에 대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고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문은 압박 수위를 높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재량 휴업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공고한 이상 현황 파악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반발 수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일단 철회됐던 멈춤의 날 국회앞 집회도 재추진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공교육 멈춤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 서명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당국과 현장 교사들의 접점,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교사들이 교권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달 22일 첫 집회 이후 여섯 번째 열린 이번 집회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입법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매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 교사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가 전체의 15%, 약 8만 명 정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지만 서울시와 세종시,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4일 서희초 선생님의 49제일을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교총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연가 투쟁 대신 수업을 마친 후 저녁에 집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한 현직 교사가 만든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입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 당일인 다음 달 4일 학교에 재량 휴업을 요구하거나 연가,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50만여 명의 10%가 넘는 규모인데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실제 수도권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재량 휴업일 지정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류에 나섰고 교육부도 학부모 민원대응팀 신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 구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 달래기에 총력입니다. 매주 토요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을 위한 재량 휴업이나 연가 투쟁은 법령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보호 관련 법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란 기대감을 보였지만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여전히 여야 평행선이라 빠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